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 증시 파워 10에서는 또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김선규 소장님이신데 앞으로 좋은 이슈 잘 분석하고 좋은 투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김선규 소장과 처음으로 다뤄볼 이슈는 어떤 것인지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해운주들의 상승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최근에 해운특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러면서 해운업계가 3분기 성수기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운임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해운주 중에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할지 해운주가 계속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김성규 소장님께서 가져오신 섹터라고 해야 될까요? 해운주를 좀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일단 해운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3월부터 해가지고서 계속 이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네네. 지금 일단은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더 올라갈 소지가 충분히 있어가지고 가져오게 됐습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걸 보시게 되면은 네. 일단은 그 우리가 볼 때 크게 두 가지 발틱 운임 지수라는 거, BDI 지수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상하이 거, 그러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그러니까 SCFI 지수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가 11주 연속으로 일단 컨테이너 지수는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발틱 운임 지수도 지금 이게 이제 계속 신고점을 경신해가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게 아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데 이 유럽 노선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04달러로 지금 상승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도 미국 서해안과 동해안 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이런 노선들이 있는데 이쪽에 대한 그 운임도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네. 봤을 때 일단은 내년 1분기까지 어쩌면 그 이상 좀 더 진행되면서까지 운임은 더 올라가고 이에 따라가지고 아마 해운주들은 더 큰 호실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이제는 이제 특히 또 중요한 것이 4분기가 되면은 우리 추수감사절이나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라 부르는 연말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맞춰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가는데 그 물량들이 보통 이제 3분기, 4분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충분한 호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이런 해운 운임지수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그러면 뭐 상반기 HMM 같은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좀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하반기에도 뭐 이런 해운주들의 조금 더 상승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HMM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그 세무조사 같은 이런 낙제가 약간 나와서 이제 조금 눌림목을 받았다. 그런데 오히려 여기가 지금 이제 매수 찬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펜오션 같은 경우 어제 이제 그 외국인하고 그다음에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특히 외국인들이 50만 주 이상 대거 들어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HMM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매수세는 일단 해운주에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이 해운주들이 상당히 더 앞으로도 지금 고점이지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HMM이나 펜오션 같은 종목들 지금이라도 조금 저가 매수 하자 눌렸을 때. 네, 지금 오히려 펜오션 같은 경우도 이제 한 파동 나오고 3개째 파동이 나왔지만 여기서 저는 하나에서 2개 정도 파동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태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정한 그런 매수 포인트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